안녕하세요. 오후의 스케치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그릴지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주변에 내가 자주 보고 만지는 것들을 그리면 느낌을 살려서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슈퍼 갈 때나 동네 친구들 만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주황색 가방을 그리게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그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옆에 있는 종이와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리기 전에 먼저 가방을 네모 모양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정사각형에 비대이면서 마름모꼴 모양으로 네 점을 찍으세요. 선은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가방의 넓이도 그려주세요. 가방 중앙에 가방의 덮개를 그리시고 손잡이의 위치에 세기 모양을 그리시고 손잡이를 그리세요. 이 정도 길이인 것 같아요. 또 손잡이의 두께를 위해서 하나 선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가방끈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방 전체의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삐뚤어진 부분을 지우지 마시고 계속 그려주세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가방에 지퍼를, 플라스틱 지퍼니까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부분적으로만 그리겠습니다. 모두 그리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늘땀을 그리겠습니다. 점선으로 그리게 되면 좀 디테일해서 훨씬 풍부해 보입니다. 가방에 바늘땀까지 그리니까 디테일이 추가돼서 훨씬 풍부해 보였죠? 저는 이 가방의 매력은 가방 이 지퍼 끝에 반달 모양의 귀 손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방의 특징이죠. 가죽의 두께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선을 그렸고 또 점선으로 바늘땀을 표현하고 또 옆에 또 귀라고 해야 할지 손잡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반달 모양을 또 추가해서 이 가방의 특징을 살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바늘땀이 있네요. 또 바늘땀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앞에 안주머니에 바늘땀이 보입니다.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가방 덮개 단추도 그리고 여기에 희미하게 롱샴의 로그도 있습니다. 경주하는 말의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키가 엉덩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전체가 표현이 됐고, 일단은 여기에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가방의 주름 부분을 가벼운 선으로 느낌 있게 흘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 이 가방의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가방의 스케일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 즉, 지갑, 핸드폰, 안경 등을 옆에 놓아주면 그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안경 그릴 때 안경알이 똑같지만 안경알을 앞에를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입체감을 표현하겠습니다. 뒤에 안경 다리도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손에 힘을 빼서 뒷면이니까 약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안경을 다 그리고 보니 이 가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지갑이나 안경, 작은 파우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의 물건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림을 취미로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